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요, 넥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자, 넥센이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까지 홀딩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텐데, 자, 동종목은 업황이 지금 문제죠, 업황. 넥센의 뭐 재무 구조는 괜찮습니다. 자, 괜찮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계속 바닥을 회피하지 못하고 누적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18년도 5월달이죠. 5월달이면은 뭐 대충 요때인데요. 자, 여기에서 한 틱도 못 올라가고 주가가 하락 압박을 강력하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권이 오잖아요. 반등권이 오는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한 틱도 못 올라가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5월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5월달에 여기 단한 틱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왜한 틱도 여기를 7,650원을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넥센은요, 회사 내용은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가? 바로 업황이 문제입니다. 업황. 자, 이번 7월 달에, 8월 달에도 저점을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는데 주가가 N자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도 또 때려맞고 밀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6,380원을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만약에 잡으신 분이 있다면 어제 이 구간에서 무조건 매도를 쳐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알면 한 틱도 안 틀리고 주가가 6,380원을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고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자, 동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특히 5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5월달에 이 구간의 고점을 한틱 차이로 못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이 오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왜이 구간 여기에서 한 틱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동종목은요, 약한한달 내내, 뭐 7월 달, 8월 달 내내 전 저점을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이러면서 이제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은 했는데요. 지난주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고점을 때려맞고 강력한 저항대죠. 여기를 한 틱도 못 올라가고 그냥 때려맞고 그냥 쭉 하고 밀린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넥센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시다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최저가로 매수를 해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이런 걸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정보 카페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지금 이 보이는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는 바닥주만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만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가 바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잠재자산 정보와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지금 판다몰 카페에는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게 전부 다 돈이 되는 거죠. 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잠재자산 정보 여기에 찾아오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분석 시향을 보는데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넥센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저점 테스트가 누적적으로 계속 오고 있는 종목이고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오기는 아직은 힘들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